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. 이번 시간은 핵심 평가별 중점사항, 치과, 안과, 한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핵심 평가 파악을 할 때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중점으로 파악을 할 텐데요. 그 이유는 여기 이 다섯 과가 그 비보험 수익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섯 과는 성형외과, 피부과, 그다음 치과, 안과, 한의원인데요. 이번 시간은 이제 치과를 먼저 시작으로 세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치과는 이제 작성요령 보시면 인적사항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병과와 마찬가지로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고가순으로 작성해야 됩니다. 그 치과에서 의료기기의 그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죠. 그 앉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치과 치료 받는 그 의자를 말하는 건데요. 이렇게 각 병과마다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지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익금액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액순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자주 치료받는 저희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인지는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실무적으로. 그리고 치과 치료는 이제 그 주요 사용재료 그 재고 파악이 아주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그 다음에 교정용 브라켓 같은 경우는 그 매출과 상호대차가 꼭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관리 및 매출 누락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치과 그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보시면 그 인적사항 쓰시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취득일, 취득가액 이걸 통해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랑 감가상각 적정성 여부 파악하실 거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에서 그 적정 인원 보시면 인원이랑 그 다음 수익금액 매칭 되시죠? 그러면 한 인원당 얼마씩 받았겠거니 이런 것들 파악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사용재료 위랑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?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이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검토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는 여부도 꼭 파악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재고관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치과 재료상이나 치과 기공소로부터 그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익금액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세무조사는 오히려 그 치과 재료상이나 치과 기공소를 그 더 파악을 해서 그 매출 내역이나 아니면은 그 사용 재료 내역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십시오.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케이스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. 여기도 이제 외국인 치료 목적입니다. 외국인이 이제 치료를 할 때 소액 현금 결제는 이제 그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큰 가액을 할 때는 현금 매출을 유도해서 신고 부분의 대부분을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도록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안과입니다. 안과도 마찬가지로 주요 의료기기 현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안과는 의료기기가 좀 비싸기 때문에 리스계약서나 그 다음에 부품교체 시 견적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취득가액에 대한 그 소명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감가상각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 라식하고 라색이 있는데 대부분 병원의 그 안과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게 매출이 많이 몰려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정 기간에 대해서 매출이 형성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미용 쌍꺼풀 있잖아요. 이건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안과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액 검토 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기기 고가순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도 그 라식과 라섹 이런 식으로 고액순으로 쓴다는 점 확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원입니다. 한의원은 이제 주요 의료기기에서 이제 물리치료나 추나치료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장비 사용대장 관리하시면서 그 꼭 감가상각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에서는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당연히 보약이겠죠. 보약은 이제 매칭되는 재료 비율이 다른 병가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한약재 사용재료인 그 감초, 녹용, 당기들 꼭 확인하시고요. 세무조사 때는 보약은 이제 택배 영수증을 통해서 매출액을 역산하기도 한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검토 부표 작성한 거 보시면 의료기기 보시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, 보약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성장치료나 비만치료 같이 피부, 비만, 탈모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. 감초, 당, 그 다음에 녹용, 당기는 아주 대표적인 한약재죠. 이런 것들 사용, 파악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세무조사 케이스입니다. 그 비보험으로 이제 아이들, 어린이 성장 클리닉 진료비인데 그 현금 진료를 하는 차트를 따로 별도 관리해가지고 수익금액 탈루한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경우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유혹이 크겠지만 추후 추징세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